형님! 퀼른 한인회가 2022년 12월 29일 오후 4시부터 송년 문화잔치를 퀼른 근교 휴어트 럭비 클럽 회관에서 열었습니다. 많이 오가게 해주신 데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퀼른 한인회에서는 이렇게 식구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무사히 잘 넘기고 또 우리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건강히 잘 계시다가 돌고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장소를 이렇게 조각을 하면 큰 장소를 하는 아담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소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퀼른 한인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독 한인 총연합회 회장님이신 정성윤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며칠 남는 건 아니죠. 하여튼 오늘 저녁에 장소는 좀 협소하더라도 이렇게 모이니까 따뜻하게 좋지 않습니까? 하여튼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조기태 회장님이야 이모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 각 지역에서 오시는 단체장님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가까이 보이니까 더 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저녁은 퀼른 한인회에서 마련한 귀한 자리이니만큼 이 자리가 더욱더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소원하는 모든 소원과 하고자 하는 일들 또는 가족의 건강이 며칠 남지 않는 2022년 이 한 해 더욱더 풍성히 결실 맺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은 저희 분관장인 그 손년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년 모임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2022년은 퀼른 한인회가 조 회장님이 김 회장님을 이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시면서 2023년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바탕을 만드신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니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에 대한 세미나 개최라든지 참정권을 적극 행사하자는 운동을 포함시켜 놓으셨는데 특히 최근 비스부르크에서 벌어진 혐오범죄를 감안할 때 인종차별적인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독일 정부의 해결 노력 요청은 매우 시적절한 의제로 판단되며 이 문제는 우리 공간에서도 2023년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퀼른 한인회와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정권의 적극적인 행사 문제도 장기적으로 독일 내에서 우리의 입지를 다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운동인 만큼 전향적으로 한인회와 한인회의 아젠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퀼른은 독일을 방문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라 2023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많은 한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교민뿐만 아니라 우리 유학생도 많고 한국 음식점도 적지 않은 곳입니다. 퀼른이 이러한 한국적 레거시를 잃지 않고 독일 내에서 한국인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과 한인회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예, 이상으로 메시지 전달 드렸고요. 그리고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늘 편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말씀드리고 인사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좀 금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많은 일도 하는 게 없고 지금 내년에는 특히 우리 심동관 회장이 한국 가서 활동도 많이 하셨지만은 그 한국에 지금 그 고흥의 독일 마을 그리고 서천의 독일 마을 그리고 지금
한국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독일 교민을 위한 그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그런 그 재반 상황, 우리 그 교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내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파동 60주년 기념으로 우리 그 심동관 회장님하고 많이 응원했습니다만, 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그 만천의 옷자 또 정부에서 우리 60주년을 기념하는 그 재반 행사를 그 요청하는 저희들 서한을 어제 보냈고, 또 우리 공간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우리 그 제도 교민들이 그동안 한국 국가에 베풀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 있게 그런 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그 간접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창원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한독 40주년과 우리 근로자 강구 60주년을 맞는 기한이거든요. 2023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뭐 한국에 가서 한 6주 동안 여러 그 정치인들이나 기관장들,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일 현재 그 어려운 사정도 얘기도 하고, 근데 다 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참 그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나마도 지금 그 우리 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희룡 국토부 국토교통장관님께서 강구 60주년을 이해가지고 첫째는 우리 그 그까 1963년도에서 77년도까지 온 강구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원하면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해가지고 10년 동안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제 그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그 정부나 신문에 방문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귀한 음식 저희를 먹고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매가 안 걸리시려면 소리가 이게 세야 돼요. 혓바닥이. 아셨죠? 자, 손 드세요. 자, 그래서 시계가 2시, 2시면 짝짝. 아셨죠? 네. 3시면 짝짝. 네. 짝짝짝. 3시, 2시, 5시. 야, 이거 봐. 백도가 짝짝, 짝짝짝. 이게 5시. 여기에 아니 저기 뭐라 그랬어요? 안 들려요. 먹세 많이 먹세요. 다음 저기 김우선 충청 회장님 금세. 아 금세는 맞아요. 근데 여기 써 있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다음.
살고 싶어. 오늘은 시어뿌려 오늘은 꽃이 피네. 조기쌤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올해 명예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각지에서 오신 하인회 회장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냐고 여기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뉴스 이순희입니다.